반갑습니다. 상현이 날자입니다. 지식인 질문 중에 선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각도가 들어있는 치수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미리 그려놓은 좌표계고요. 아마 중학생 때 수학 시간에 뭐 함수 이런 부분에서 대략적으로는 배우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고 자, 이렇게 x, y가 표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0하고 90이라고 적혀 있는 이 방향으로는 플러스 반대쪽은 마이너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읽을 때 자, 여기를 0도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요. 이 0도에서부터 자,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각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120도의 각도를 그리게 된다면, 이 0,0이라는 이 좌표를 기준으로 임의의 어떤 치수를 가진 120도 선을 그으시려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실습을 제가 하나 해볼게요. 대략, 자, 여기서 0,0이라는 지점에서 길이 20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12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대 치수를 쓰니까 상대 치수로 2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부등호 해주시고, 60도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120도가 되는 거죠. 항상 이 선을 그리실 때 각도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실 때는 여기가 0도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만약 135도를 그려야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이고요. 180에서 135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5도입니다. 45도로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치수를 찍어보시면 135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길이가 40이고, 45mm짜리,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135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45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치수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어차피 설계를 뭐 오래 하시다 보면 CAD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더 빠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40 해주시고요. 45 그리신 다음에, 자, 여기서 45도 그냥 이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마
이런 각도를 그리는 부분은 뭐 현업에서도 간혹 사용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라인의 좌표라든지 각도를 저 증분치와 각도를 이용해서 그리는 연습을 하실 때 통상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자격증이라든지 뭐 제가 ATC는 쳐본 적이 없지만 기계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채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출력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평가하고 그게 맞다면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그리셔도 자 45도 아니 45mm에 135도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으로 아까 골뱅이 하시고 치수 그리고 오른쪽 부등호 하시고 자, 이 좌표계에서 0도에서부터의 각도로 그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뭐 필요하다면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긋고 135도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돌리실 때 시계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값,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플러스 값,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도, 로테이트 명령하고, 그리고 라인 명령에 대해서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제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놨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찾으실 때 오토캐드로 찾으시면 안 나오고요. 드래프트 사이트로 찾으셔야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연습해 보시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제뭐 쪽지나 메일이나 혹은 저 블로그 메모 게시판 이런 걸 이용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